안녕하세요. 무드등 만들기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만선 그림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공되어 있는 아크릴을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비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을 일단은 이렇게 뒤쪽에다가 이렇게 뭐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하셔서 짧은데 요건데 이렇게 이제 고정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 따라 그려야 되는데 여기 비닐 있잖아요, 그죠? 앞뒷면 다. 요 그리는 쪽에 비닐은 떼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여기 바로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요 뒷면 비닐은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아크릴에다가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천천히 꼼꼼히 그다음에 이제 좀 하다 보면 이제 힘들면 좀 쉬시면 돼요. 무리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리는 속도도 평상시 내가 그리는 것보다 두 배, 세배 느리게 그리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연습판이 있을 거예요. 앞뒤로 비닐을 제거해 주시고, 네. 천천히 내가 이 정도로 느리게 그려도 될까?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게도 한번 봐보시고, 그죠? 이 나중에 결과물 차이는 크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세게 안 그리셔도 돼요. 네, 요거랑 요거랑 중간 정도? 네. 그다음에 여기 반반씩 그려줍니다.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연습판에다가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나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그리시면 돼요. 보다시피 난 이렇게 그렸겠다.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네. 각도는 항상 같아야 돼요. 이 두께 때문에 옆에서 보는 거랑 이쪽에 보는 거랑 약간 틀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보는 처음 잡은 각도 그대로 그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상태에서 천천히 따라 그려줍니다. 그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리시면 되거든요. 평균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다 그렸다 그러면은 이제 이 비닐은 떼지 말고 이 도안만 떼시고 한 상태에서 요 벌려줘야지 이게 들어가요. 네, 한번 어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 좀더 해주고 싶은 데는 있나, 뭐 응용할 부분이 있나, 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이제 도면을 뜬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응용을 해주는 거예요. 색깔을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집에 있는 색연필 같은 거 이런 걸로 이 내가 지금 요 그린 부분이 홈이 지금 파인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여기다가는 색깔을 넣으면 동화틱해져요. 그래서 앙금땅금 천으로 이렇게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추가로 내가 더 이제 응용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수성 사인펜, 그죠? 뒷면 비닐 있는 쪽, 이거는 내가 그린 쪽 앞면이고 뒷면이에요. 뒷면에다가 더 그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뿅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린 다음에 돌려요. 돌린 다음에 펜으로 요대로 이제 크림이 돼요. 네, 요렇게 이러면 이제 그죠? 내가 그린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추가로 더 내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런 여백들, 도안 이외에, 그죠? 도안 이외에 이런 데다 여백에다가 내가 더 추가로 더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는 다 했다 그러면은 색깔도 넣고 뭐 도안 응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날짜 이름 같은 경우도 써도 되고, 여기다가 뭐 날짜 이름 써도 되고, 평상시엔 잘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리 해정대로 한번 붙인 다음에 그려주고, 이제 뒷면 비닐, 그죠? 이거를 쭉 뜯어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때 이렇게 켜놓으면 이제 엄청 예쁘고요. 저희 베이스는 이게 3단계 조절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누르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가운데가 온오프. 네. 그래서 밝기 따라 이렇게 보시면 잠잘 때는 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엄청 예쁜 나만의
정말 수면 등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장나면 LED 다 수리도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버리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네, 저희 제품들은 다 ES 해드립니다. 네. 짠, 완성. 감사합니다.